이제야 알 것만 같을 때, 이제야 다 알 것만 같을 때 탁 마무리 짓는 이 아쉬움. 오늘 이게 참 웃긴 게 사실은 그 이제 소코도모군의 어떤 이제 그 파일이 한번 날아갔다는 얘기를 듣게 돼서, 자 그래서 오늘 특별편, 사라진 그 편을 복원하는 편, 그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코도모. 안녕하세요. 예. 다시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흔쾌히 또 AS 방송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처음에 들었을 때 아, 제 라디오가 날아갔잖아요. 일단 소코도모 편이 좀 짜증이 좀 났죠. 저는 어제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잘해서 다시 섭외가 됐구나. 그렇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지. 오늘 일어나서. 아니 근데 어찌됐든 두 번 나온 거는 제가 한 요 넉살과일들 좀 짧다면 짧은 이 라디오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스페셜. 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할 얘기가 있긴 있는데 또 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요즘 소코노모가 바쁜 이유가 또 바쁘지만 얘기할 수 없어요. 예. 참여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좀 이따 말일 테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지만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네, 뭐 얼마나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이런 것들은, 왜냐면 큰일이 날 수 있어요. 여기서 괜히 기분 좋아서 떠들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쇼미더머니에서 팽을 당할 수도 있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그렇죠. 네. 그냥 뭐 아예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대박인 게 쇼미텐도 있지만 CL님과 같이 한 스파이시. 아. 그때 얘기 못했던 게 이거구나.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게 또 있나?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 네. 본인 얘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맞습니다. 오늘 좀 묘한 스탠스인데요. 네. 근데 처음에 난 궁금한 게 CL님한테 딱 이제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좀 기분이 좀 어땠어요? 제 자신한테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아 근데 그럴만해. 21이잖아. 그니까요. 예. 게다가 또 솔로로 이제 딱 변하시고 나서 원래는 약간 대중음악에 가까웠다면은 이제는 더 어떤 장르 음악에 더 가깝고 약간 한국에서 되게 멋지게 잘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하시더라고. 저도 너무 잘 봤고 아주 멋있었습니다. 딩구한테 조금 열이 받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요? 너무 멋있게 찍어줘서. 아. 그 궁금해를 오랜만에 봤는데 궁금해도 참 멋진데 CL님 영상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그런 생각이 들고 참 딩고 사랑한다는 말을 또 전하고 싶고. 날개님이 시기 질투 거짓으로 얼룩진 방송이라고. 이건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제 저희들의 주제 시기 질투 그리고 열받음 빡침 원래 이런 게 이제 메인 테마거든요 저희가. 아 그래요? 마지막 하니까 그냥 뭐. 아. 오늘은 뭐 여기 맨날 고운 말 써달라고 하는데 한번 해버려? 아이. 제가 우리 욕짓거리 또 잘하거든요, 제가. 마지막 한데 뭐. 갑작스럽지만 욕을 잘 하는 편이에요, 안 하는 편이에요. 5개 국어로 욕 가능합니다. 진짜 기분 너무 나빠요. 네. 그 말만 들어도. 5개 국어 폭격은 진짜 기분 나쁜데 이따가 나올 것 같거든요, 내용이. 돌아다녔던 그 나라와 살았던 나라들. 네. 그때 한번 얘기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본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저번에 성적이 좀 어땠죠? 기억나요? 랩바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나요? 네. 그때 좀 형편없었구나. 오늘은 좀 자신 있나요? 사실 지금 이어폰이 잘 안 들려요. 깔고 가시겠다? 진짜로 안 들려요? 한 3dB 정도 더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3D 플리즈. 자, 네. 그러면 곡 주세요. 일단 누군지는 알겠죠? 네. 누군지는 알겠습니다. 네. 아, 그 방금 말해가지고 까먹었어요. 잠깐만. 에이 거짓말. 지금 쓴 거 보니까 한번 읽어주실래요? 지금 쓴 것만? I need a bleed. 나는 착각. 아 앞에 영어가 있구나. I believe가 있어. I need. I need. I need. I need. 네. 그다음에 오케이. 그 뒤에 그 중. 오 뭐야? 기운이 안 좋아요. 마이크가 마이크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네. 잘 가라는 건가? 자. 네. 굉장히 못 썼어요. 한 번만 더 들읍시다. 준비해 주시고요. 곡 주세요. 아니 이 형은 왜 이렇게 힘을 주는 거야? 시동을 계속 꺼내 이 형. 이니에스타가 있었어요. 나 그거 적었어. 탑 한번 읽어주실래요? I need a bleed. I'm 이니에스타. 난 착각. 나는 이니에스타란 착각. 네. 저는 아무리로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하다가 눈썹 하고 이니에스타 머리를 보는 듯한 착각. 근데 이니에스타가 머리가 지금 없을 텐데 많이. 없죠. 잠깐만 허피 형이 혹시 허피 형 뚜껑이 지금. 자 그러면은 정답 한번 공개해 볼게요. 자 예 허피 형의 라데시마입니다. 아 앙리바니 앙리바니 사비니 스테랄 이니에스타를 한 번에 보는 듯한 착각. 이건 맞추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형이 또 완전 또 축구 덕후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맞죠. 결국에는 아주 그냥 해버린다는 게 앙리 반니 사비 이니에스타를 한 번에 보는 듯한 착각. 근데 참 슬픈 건 이 선수들조차 굉장히 옛날 선수들을 사용했다.
요즘 축구 선수들 뭐 홀란드, 은바페가 아닌 앙리 반니가 나온다. 네. 이거는 못해도 한 18년 전이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지금 네. 보시면 앙리랑 사비는 이미 감독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차호피 형도 결국에는 앙리랑 뭐 사비랑 다 봤는데 굉장히 옛날 선수들을 언급한다는 걸 보면서 약간 짠했던 느낌이. 아, 난 이니에스타의 머리를 보는 듯한 착각이었는데 이게. 저도 좀 어려웠는데 간장공장 공장장님이 최신곡인데 내용이 90년대라고. 아. 야 그렇네. 이 최신엔 나왔지만 내용을 열어보니 90년대 얘기가.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네. 자연스럽게 뭐 요즘에 어떤 일이 있는지. 텐 지원 영상을 올리셨어요. Show me the money, 10이요. 네, 그렇죠. 네.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이제 다 공통적으로 너무 힘들어. 대기가 여전히 너무 길죠?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묘하네요. 네. 어쩔 때는 짧고 어쩔 때는 길기도 하고. 아니요. 그냥 중간다리? 네. 잘해주시는구나 거기서. 네 지금 긴장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로봇 같아요. 그 딥드림 뭐 그런 거.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2주 뒤에 첫 방인데. 네. 첫 방인데 좀 설레요? 아니면 막 긴장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설렙니다. 아 어떻게 나올까? 네. 이게 왜냐면은 편집을 또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또. 그니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10월 1일 저도 이제 조금씩 나올 거니까 많이 다 사랑해주시고 쇼미더머니 10 많이 응원해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섯 가지 언어가 어떤 걸 구사할 수 있나요? 일단은 한국어 예. 네. 그리고 영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그리고 스페인어. 그러니까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같이 쓰는 건가? 브라질이 포르투갈어. 네. 일본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워낙 어렸을 때 많이 다녔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브라질에서는 얼마나 생활하셨어요? 브라질에서는 한 4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스페인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법이 거의 포르투갈어랑 비슷해가지고 그 계통이 비슷해서? 네 단어도 되게 비슷하고 이래서 그냥 뭐 영어는 뭐 미국에서도 네. 미국은 얼마나 있었죠? 미국은 6년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포르투갈어 중에 한국어로 뭐 한 바보 정도 뭐 이런 거 뭐 있을까요? 적당히 심의에 안 걸릴 만한. 지금 너무 심의에 걸릴 만한 단어가 딱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근데 그거는 한국어로 약간 팔 쪽이에요? 지읒 쪽? 두 개 합한 쪽이에요. 야,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예전에 스펀지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냥 한국어로 하면은 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떡, 만두, 국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근데 그거 조금 흐리게 얘기하면은 포르투갈어로 욕이에요. 떡, 만두, 국이? 네. 떡, 만두, 국. 아오. 아, 이 좀 비슷해. 떡, 만두, 국. 아,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포르투갈 가서 뭐 한식이 너무 땡겨가지고 괜히 브라질이나 브라질 사람한테 떡만두국 어디 떡만두국 어디 팔아 이랬다가 그러면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조심하십시오. 네. 이런 게 라디오가 진짜 이 순기능이지. 지식 전달. 네. 아 그쵸.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때도 혹시 기억나요? 마지막에 우리 뭐 했는지? 마지막에 반말을 했죠. 반말 야자 타임인데. 자 그럼 형님 소코도모 형님 방송 어떠셨는지 혹은 뭐 하고 싶은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님. 오늘 재밌었다. 불러줘서 고맙다. 아니 형님 저 그 톤은 도대체 누구예요? 나 10년 뒤. 나 10년 뒤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또 확실히 정상은 또 아니에요 소코도모가. 자 오늘 너무 재밌었고 우리 AS 방송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최초로 두 번이나 만날 수 있는 게 소코도모여서 오늘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마지막 방송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넉살이 추가님이 넉살아 가사 써 이제 예, 뭐 넉대 이제 이래라. 예, 알겠습니다. 자, 저도 뭐 해야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또 일자리를 하나 잃고. 자, 언젠가 꼭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넉살고 아이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